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열방사랑교회를 섬기는 한길의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3장 14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로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십자가로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